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요. 12월부터 화분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12월, 1월, 2월, 3월 거의 제가 4개월 동안 이거 3개밖에 못 만들었어요. 많이 빠지기도 했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유튜브 하느라고 바쁘고 다른 일을 바빠가지고 이렇게 3개밖에 못 만들어서 초벌구이를 해서 이제 나왔답니다. 이제 4월부터는 좀 더 열심히 배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거 초벌구이 한 거를 좀 색을 칠해보려고 하는데 좀 난감하네요. 처음 칠하는 거라서 한번 이거 3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나서 색칠하는 거 한번 모습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. 여기 이제 장미 문양을 도자기 하는 데서 배운 거라기보다 제가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유튜버 같은 거 보고서 혼자서 거의 만든 거거든요. 그리고 한번 돌려보여요. 이렇게 옆에는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 여기는 그냥 빈 곳을 만들고 여기는 나뭇잎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. 뭐 색을 칠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칠해줘야 될지 아주 난감합니다. 이게 이제 제가 생애 최초의 화분 작품이고요. 두 번째로 만든 거는 요건데요. 요게 이렇게 조금 요거는 제가 처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조잡스러워 보이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여기 초벌구이를 하면서 다리가 떨어졌어요. 그 다리를 요거 처음에 만들 때 붙일 때 아주 단단하게 잘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떨어졌어요. 떨어져 가지고 요거는 좀 바보가 됐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. 네, 이렇게 여러분도 요거 만들 때 아주 단단하게 잘 붙이시라고 제가 요거는 장미 문양으로 해서 요것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. 무늬도 넣었고요. 장미 잎 모양 무늬도 넣었고요. 네, 세 번째 작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작품이고요. 이거 카라꽃을 넣어서 옆에는 이제 잎도 요거는 잎채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. 잎 모양도 옆에는 뒤에는 빗살 무늬 토기 문양을 좀 넣었어요. 세 번째 작품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. 카라꽃이 너무 예쁘죠? 요거를 색을 칠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든 거라 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여기 밑에 다리 있잖아요. 요 다리는 조금 길게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우리 다육이들이 숨을 쉴 수 있게끔 하려면 조금 길게 만드는 게 좋다고 해요. 이것도 좀 길긴 한데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너무 짧게 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다리를 좀 길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네요.